오늘 원래는 지금 광고 촬영을 하러 왔는데 이런 세트 뒤편에 코너 속의 코너처럼 작은 세트장을 만들어서 게릴라로 저를 여기로 이끌었고요. 저희 이담이들이 본인들을 요즘 이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난 자꾸 이담이 그러길래 이담이가 누구냐고 내가 그러니까 본인들이라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게. 아, 오늘, 그쵸. 중요한 걸 하러 왔어요. 제가, 오늘 디자인을 좀 해볼 건데요. 다들 저의 그 디자인 실력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된 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유애나 사기만을 위한 그 디자인을 제가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쉬운 것부터 시작하죠. 유애나 로고를 좀 그려볼게요. 이거 유에나 로고도 제가 제작한 거 아시죠, 여러분? 다들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거의 아이유의 어떤 커리어 중에 하나에 들어갈 만하죠. 유에나 로고 제작. 내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그때 그 느낌이 안 나지? 역시 손으로 그려야 돼. 이거 아니야. 컨트롤, 커맨드 Z. 언두. 한칸 뒤로 돌아갈 수 있음. 아, 왜 이렇게 되지? 겨우 지금 15분 동안 이거 하나 그린 건가? 믿을 수 없군. 이게 왜 손으로 그릴 때랑 다른 거예요, 느낌이. 내가 유애나 중에 유애나라고 제일 못 그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 자, 유애나 로고를 일단 그렸고요.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꽃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근데 제가 지금 그리고 싶은 느낌이 요런 질감이 아니거든요? 약간 좀더 수채화 느낌, 수채화 물감 나는 그런. 오! 대박이야. 내 실력보다 더잘 나오고 있어. 지금 이거요? 장미요. 지금 이거 민들레를 그리고 있어요. 너무 신나는데 갑자기? 아, 진작에 이 기능을 알았더라면. 앞으로 나 광고 촬영할 때 이거 좀 줘요. 쉬는 시간에 좀 하게. 진짜? 이거 아무도 건드리지 마. 내 작품에 아무도 손대지 마. 아, 아니야.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 이런 느낌 어떨까? 약간 유에나 로고 같기도 하잖아. 세상에. 유에나 로고야. 대발견! 아, 이상한가? 자신감을 가져. 괜찮아, 괜찮아. 계속 칭찬해주세요. 전 칭찬을 해주면 더 잘한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 이번에는 네. 이렇게 말고 그냥 하나씩 예쁘게 정갈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민들레는 정갈하지 않고 난장판이란 얘기예요? 아니, 아니. 그런 면도 자신감을 잃어서 못하겠어요. 칭찬을 해줘야지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이거 정말 예쁜데 왜 다른 버전을 원해요? 아, 나안 해! 자, 이번에는 제가 동그라미 안에 표정을 그려볼 건데, 우리 유에나 로고를 이용해가지고, 코가 너무 올라왔잖아. 징그러운가? 이상한가?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요. 이거를 누가 갖고 싶겠어. 그리고 지금 하나 또 아이디어가 생각난 건데,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를 그리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저한테 말해주시죠? 오기 때는 뭘 그리실 거예요, 나중에? 오기 때요? 오기 때는 오소리, 오징어. 육기 때는 육회. 육회? 그건 아닌 듯. 이거 누가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다시 최고만을 선보인다. 봐, 벌써 귀엽지? 이게 약간 개성시대다 보니까 눈썹을 그려줄래?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너무 이상해. 이런 갈매기 눈썹? 아니야, 눈썹 없자. 눈썹 엎어. 정말 창작이라는 건 어려운 거야.
아, 이제 일을 마치고 왔어요. 이제 정말로 나의 본업을 시작할 수 있겠군. 아, 실력 발휘 해볼까? 아예 이번엔 이건 어떨까? 이게 코로 시작하는 거야. 어! 어! 나 좋은 생각 났어! 어때? 갈 키를 약간 둥글게 할까? 삐죽삐죽 이렇게 할까? 둥글게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 신입사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둥글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법 익숙해졌어. 어때요? 언뜻 보면 이쪽 일하는 사람 같나요?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훨씬 귀여운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해서 색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판처럼 그냥.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좀 봐! 좋아요. 자. 이 뭐고! 그냥 스케치북 주세요, 다음부터는. 여기 이렇게 13이 숨어 있잖아요. 새삼스러운 오정.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역사도 오래되고 막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울 정도로 우리는 이제 항상 함께하는 그런 존재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13주년에 13을 녹이면서 새삼스러운 오정 해서 이렇게 한번 나의 너 대박, 대단한 거 발견했잖아, 방금? 다, 이 자리에 앉을 아이디어가 샘솟네. 안 나와요. 아, 정말 어렵구만. 네? 나의 유애나. 뒤집어도 나의 유애나. 나의 유애나. 거꾸로 해도 나의 유애나. 아, 대단하다. 이거 진짜 이제 발견하다니. 약간 이번엔 어른스러운 톤으로 써볼까? 어때? 잘했어, 오늘도. 이거를 제가 이담에서 숙제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집에 가자마자 막 열심히 해봤거든요? 제가 만든 요 스티커들로 재밌는 걸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팬분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저는 이거를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야, 이거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 라고 마련을 했는데, 그 장소로 지금 한번 바로 가보시죠. 짠! 탑구를 해보려고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탑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들 알더라고요, 탑구가 뭔지. 탑로더를 꾸민다. 보세요? 이렇게 약간 본인들이 한번 예시로 이렇게 꾸며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죠? 보시면 이렇게 짜잔. 너무 귀엽죠? 예쁜 스티커들을 막 붙이면 되는 건지, 어떤 기조를 가지고 꾸며야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 이 스티커들이 좀 더 큼직큼직하면 좋겠는데, 이게 곰돌이가 이렇게 크면 더 귀엽지 않겠어? 개구리가 이만큼 크면? 근데 뭐 이게 탑구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도 있는 건가요? 본인 만족이죠? 그냥 닭구 같은 건 거죠? 난 진짜 습구도 못해.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저랑 습구 안 해보셨잖아요. 다음 컨텐츠 나왔나? 아, 요즘 물이 올랐어, 막 다들. 말만 꺼내면은 컨텐츠 하자고. 그냥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건가? 더 적극적으로 막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자꾸 얼굴 가리는 걸 신경 써서 해야 되니까 큰 스티커들을 잘 못 쓰겠어. 그리고 이 스티커 너무 아깝다. 닭구에 쓰세요, 여러분. 내가 잘한 건 줄 모르고 막 했는데 사실 잘한 거였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저게 뭔지. 그치? 난 진짜로 장난치는 줄 알았다니까, 탑구라고 해서. 탑구 이런 거 다 반짝 유행이에요.
닭구는 15살에 꾸민 거 지금도 본다고요. 이거 얼마 못갈 거예요. 아, 다 했어요. 짠! 어때요? 여러분, 뭐가 더잘 꾸몄나요? 우리 한터 오빠한테 물어보자. 뭘더잘 꾸몄는지. 잠깐. 이둘 중에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예뻐?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내가 고민 거야.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가서 놀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했지만 사실상 타고난 거지. 짠! 자, 여러분. 탁구 재밌게 꾸미세요. 너무 이상한 말이다. 탁구 재밌게 꾸미세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거를 일상 속에서 같이 다니면서 같이 인증샷 찍고 밥 먹을 때 이렇게 같이 먹고 일상을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속뜻이 있는 면. 그냥 그렇게 들고 다니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밥 먹고 같이 되는데. 왜냐면 이게 근데 우리 유에나가 좋은 거면 나도 좋아. 나도 이거 좋은 거 같아. 갑자기 이거 재밌는 거 같아. 그러니까 유에나가 한번 제가 만든 이 스티커로 또 얼마나 잘 꾸밀 수 있는 건지 저한테 좀 알려주기도 하고, 요거를 이용해서 저보다 훨씬 더 나은 탁구를 저에게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원해요. 탁구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이러면 제가 또 더더욱 탁구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유연아들이 탁구를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예, 제가 또뭘 이렇게 만들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제가 그리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거 아나안해 몰래카메라지. 나 거짓말이지 이런 거. 아무튼 오늘 탁구 시간 재미있었나요? 저도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약에 팔로워가 느린 것들은 여러분이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뭘 좋아하는지, 요즘 뭐가 재밌는지 이런 걸 공유하면서 지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탁구 끝!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